안녕하세요. 호주엄마입니다. 지금 저는 1년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하고 있었던 하와이시아를 적심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심을 했죠. 이 아이가 거의 4, 5개월 이상을 이 상태로 있었어요. 물도 못 먹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그래서 뽑아 보았더니 뿌리가 이제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이시아에 대해선 잘 몰라서 적심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적심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적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적심을 해놓은 상태고요. 조금 더 꼬들꼬들 말려서 심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화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다들 풀분 많이 쓰시는데요. 하와이시아 심을 때에는 약간 이렇게 롱한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두껍고 뭉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게 이런 화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하와이시아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다른 데 데려다 놨어요. 이 아이 제가 초보 때부터 키우던 하와이시아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 롱하죠? 롱한 화분에 심어 주었습니다. 하와이시안 특히 롱한 화분에 심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시안은 햇빛 많이 보는 데다가 놓으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다른 다육이들처럼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다육이라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참 좋은 다육이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거미줄 바이솔인데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뿌리가 이상해서.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콩분에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주니까 이렇게 얼굴을 키우고 덩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로잘리나 보여드릴게요. 로잘리나 색감이 정말 예쁘잖아요. 이 아이 얼굴 분재하는 아이인데 얼굴이 너무 빡빡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요 밑에 아이가 다 물러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내려앉으니까 그 옆에 있어 찌그러져 있던 아이가 이렇게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알수 없는 게 다육이들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뭘 보여드리면 좋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새벽별인데요. 새벽별이 이렇게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입장 가운데가 통통해진 게 보이시죠? 처음에 데려왔을 때 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 아이가 속잎장부터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걸볼 때, 아, 화분에 심어놓고, 오, 이 아이가 뿌리를 드디어 내렸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죠. 어제는 진딧물 때문에 좀 많이 놀랐었는데, 식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상한 병이나 이상한 벌레 또 해결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또이 식물 키우는 식물 집사로서 다채로운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육이들 보면 정말 예쁘죠? 지금 저기 보이는 스타버스 금 보이세요? 이 아이가 스타버스 금인데, 스타버스 금이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들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은 해가 너무 잘 들고 있고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보면서 또 오늘도 힐링을 하고 갑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후 늦게 이렇게 나와서 바로바로 영상을 찍는데요. 저희 막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일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했을 때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빨리빨리 영상을 찍고 또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제 딸내미가 아프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 3남매 키우고 있고 저희 막내딸이 올해 19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천송이 꽃대 좀 보세요. 꽃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옆에 또 꽃대가 물려 있어요. 이 아이 예쁘죠? 이게 금도 살짝살짝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자리 잡아서 예쁘게 물드는 거 보니까 또 새롭네요. 아, 너무 예뻐요. 다육이들 보는 건. 그래서 저는 키핑장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제 가요기들 보고 또 힐링을 하고 또 누군가 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오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다육이가 많으면 키핑장으로 한번 나오세요.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키핑장에서 키울 여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집안에 갖다 놓으면 아시죠? 다 웃자라는 거. 베란다에서도 웃자라는데 실내에 있으면 얼마나 웃자라겠습니까? 저희 가족들은 추위를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추위 때문에 난방비가 꽤나 나오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핑 장경이 참딱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정말 콩군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짜잔. 초점, 이제 잡힌다. 이 아이 긴입적성은 꼬마인데요. 이렇게 소주잔보다 더 작은 화분에 앉혀져 있어요. 이 아이 크게 자라는 대품인데 다 잘라지고 요 아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버릴까 말까 하다가 요 화분에 앉혀 놓았는데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아이는 물렀네요. 이렇게 예쁘게 컸는데. 이 아이는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물렀어요. 어쩌면 좋아요.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휴. 그리고요, 이제 제가 새로 옮긴 자리 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저의 시그니처로 삼고 싶은 그런 데코입니다.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이거 오복 화분이잖아요. 오복 화분에 지금 스타브스금 자구도 잘 크고 있고, 옆에서 데비하고, 이름을 모르는데,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붙어 사는 베리. 얼굴이 이렇게 다져져 있어요. 화분을 좀 키워줬더니, 아이들이 좀큰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요즘 들인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싱그럽거든요, 색깔이. 연두연두하고 핑크핑크하니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마커스입니다. 베란다에서는 키우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웃자람 대마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달궈서 이 목대가 목질화가 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쉽게 웃자라는 성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져질 때까지는 조금 많이 웃자라요. 그래서 예쁘지만 베란다에서 키우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해줄 소식이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이거 프랭크 뭉크거든요. 그런데 다져지면서 이 아이가 뿌리를 움츠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 아이도 새로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자리 잡으면 예쁘게, 더 예쁘게 다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쁘게 물들어 있는 수아웨어랜스. 햇빛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저이 색감 처음 봅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죠? 송아지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송아지 삼남매가 이렇게 자기의 수레를 끌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소티헤이였을 때 기념으로 산것 같아요. 캐릭터 화분을 많이는 안 좋아하지만 그때 너무 귀여워서 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토끼 화분 산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이모가 심어놓은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도 예쁘게 다져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피 뷰티가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물든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아이가 쪼글쪼글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더 챙겨줘야 될것 같고요. 이제 물론 흙이 마르면요. 그리고 엔젤스 핑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에 앉혀놨어요. 더 크라고요. 근데 이렇게 꽃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등은 그대로 있고 또 캘리포니아 선셋이라고 저기 꽃 화분에 얹어져 있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새빨갛게 익는다라고 주신 분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빨갛게 익혀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약간 어쩌란 아이. 이 아이도 이름이 뭐였더라? 이 아이는 플래시라이트라는 애인데요. 핫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햇빛 없는 자리에서 웃자랐었어요. 그래갖고 햇빛 있는 데 놨더니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것 같습니다. 다육이들은 다 예뻐요. 뭘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예쁘죠? 이 아이들. 지금 햇빛이 비쳐서 더 예쁩니다. 아이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도 힐링하시고요. 또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호두 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